49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은 지,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49일 후에, 그러니까 49일 되는 날에 제를 지내는 건데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길 기원하는 그런 불교 의식입니다. 또 인간이 죽으면 본인의 업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차례차례 받게 되는데요. 이때 명부에서 심판을 하는 10분의 왕, 그분들을 시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극락에 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갈까요? 오늘 지식인 시간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제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49제라는 것은 천도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49제를 말하기 전에 천도 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거의 사찰에서는요, 백중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천도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천도제, 천도라고 하는 것은요, 추천할 천에다가 법도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 도자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제도한다 할때그 도자입니다. 건널 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법도에 맞게 추천해서 이끄는 것.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끌어주느냐? 어디겠습니까? 바로 극락정토겠죠? 그러니까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모든 악업이나 원한 관계 등을 이 부처님의 법력에 힘입어서 다 떨쳐버리고 그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서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서 하는 의식입니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잖아요. 백중, 우란분절에는 그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제 이 제자도 말하자면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세계에 보내기 위한, 돌아가신 분을 극락세계로 이끌기 위한 의식이 바로 천도제고요.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도와줘서 그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이 함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절에서는 보통 영가라고 부릅니다. 이 영자는 신령스러울 영자, 신령 영자를 쓰고요. 가는 멍해가자를 씁니다. 멍해가 뭡니까? 토가 밭일을 할때요 어깨에다 걸치는 거 그게 바로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본인의 업을 상징합니다. 멍에, 굴레, 업.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 업을 지닌 영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 업력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의미로 신령스러울 영자를 써서 영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영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잘 되면 다른 가족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가가 좋은 곳으로 극락정토로 천도되도록 도와주면 그리고 또 실제로 천도가 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도움이 되고 또 운도 좋고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고 이 천도제는 많이 지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 49제는 바로 이러한 천도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0일 되는 날 지내는 것을 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됐을 때를 소상 지낸다고 하죠. 그리고 만 2년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은 누구나 다 대상이라고 하진 않고요. 3년상을 치르는 경우에 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제는 7일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서 7번의 제를 지낸다고 해서 77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7번의 제를 지내고, 그리고 100일 되는 날 지내고, 그리고 1년 되는 날 지내고, 그리고 만 2년 되는 날 대상을 지내는 것으로 총 10번의 제를 지내고, 이 10번의 제를 지내는 과정 중에 저승의 심판관, 그러니까 명부 시황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부왕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천도가 되는 원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 천도가 되는 원리, 그럼 뭘까? 이 49제를 비롯한 여러 천도제는 단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빚는 의식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신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육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사대로 흩어지는 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영가를 이끌어줍니다. 천도해 주는 거죠. 인도에서 스스로 생전의 제업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참회하도록 권하고 그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결국 영가 자신이 자신의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제업의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를 지내거나 좋은 일을 하고 또 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돌아가신 분의 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곳에 가면 유가족도 그 제를 통해서 자신의 제업도 참회하고 또 제계도 잘 지키고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도 따라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49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산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를 잘 지내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 그분 영가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그 제를 지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에 몸을 청정히 해야 돼요. 일단은 입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놀고 유흥하고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보통 이제 49제 기간 중에도 또 뭐 잘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회사에서 회식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49일 기간 내에는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극락 왕생하시기를 왕생 극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경전도 읽고 또 그 맑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듣게 해서 이 영가에게 마음 닦을 기회를 주고 또 유가족이 불보살님과 그리고 스님들께 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제를 베풀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영가를 위한 공덕을 쌓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도 의식을 할 때 또 49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49일 기간 동안 경전을 독송을 해요. 그때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지장경이 있습니다. 지장경 많이 독송하시죠? 대원본전 지장보살님. 네,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 고통받는 중생들 곁에 있겠다. 이렇게 큰 원력을 세우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장보살님께 귀참회하면 그동안 쌓아온 아주 크고 작은 나의 업이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소멸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업장이 소멸이 되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이 읽는 경전. 이것은 이 경전은 아마 그 49제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늘 독송을 할 겁니다. 바로 금강경입니다. 왜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읽느냐? 특히나 이 49제 때 읽느냐? 왜냐하면 이 금강경의 핵심은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아, 여러분 금강경을 독송하실 때 그냥 말로만 쭉 읽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 경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보통 다 그 불공 올릴 때 천수경을 외우죠. 천수경도 많이 합니다. 왜냐? 이 천수경은 재불보살님을 모두 부릅니다. 이렇게 칭송도 하고 또 부르고 스스로 참회도 하고 하면서 그 공덕으로 집착을 여의고 마침내 또 부처님이 되기를 스스로 깨닫기를 서원하고 다짐하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도 많이 읽죠. 지장경과 함께 아주 많이 읽을 겁니다.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 아미타경.
서방 정토, 그러니까 극락 세계를 관장하시면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아주 크신 원력과 그 위실력을 설해 놓은 경전이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찾으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돌아가시는 분이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 49일 동안 이 아미타경을 계속 독송을 해주면 그 영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길을 따라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계입니다. 무상계는 육신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며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도리를 깨달아서 불국토에 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무상계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성계를 비롯해서 뭐 법화경, 원각경, 다른 대승 경전들도 많이 독송을 하고 또 실제로 영가에게 들려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절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를 모실 때 영가전회를 읽어드립니다. 영가전회. 그러니까 암흑의 영가에게 무상계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그래서 빨리 딱 착을 내려놓고 어서 어서 좋은 곳에 좋은 인연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광명 진언을 많이 하죠. 경전을 독송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 진언을 많이 합니다. 진언할 때 광명 진언.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프라 바르타야 훔. 이 108염주를 돌리면서 광명 진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수시로 길을 갈 때나 또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일할 때나 또 멈춰 있을 때 이럴 때 광명진언을 하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힘이 있어서 영가가 아주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는 아주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49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9제는 돌아가신 뒤에 49일째 지르는 불교식 의례입니다. 의례. 불교에서는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 생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는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중유, 중음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육신은 이제 고장난 수레바퀴 같아서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육신을 선택받지 못한 그 상태로 머무는 기간, 그 기간을 중요 중음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없고 식만 있습니다. 식, 의식, 식자를 쓰는 그 식, 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총명하다 그래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를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전해주고 독경을 해주면 나쁜 업장이 소멸돼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전생의 가족, 사랑하던 이웃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그 복을 회향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경에서 7분의 1은 영가에게, 7분의 6은 가족에게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49제 여러분 다마 다 참석을 아마 해보셨을 건데 이 49제 염불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49제 절차는 보통 법당에서 그 영가를 맞이해서 천도 의미를 설해주는 그런 대령의식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의식을 크게 한다, 49제 아주 큰 제를 지낸다 이럴 때는 먼저 불보살님과 영가를 맞이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손님이 오셨을 때,
어른 스님이 오셨을 때 저기 산문밖까지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집에 누가 오셨을 때 그냥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띡 눌러주고 문 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관까지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불보살님, 그러니까 오늘 영가를 천도해 주실 불보살님과 그리고 영가를 맞아들이는 그런 의식, 그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실현 의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맞이해서 법당에 모시고 온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떠한 의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영가님이 오늘 법을 잘 듣고 또 재를 잘 베푼 음식을 잘 드시고 좋은 곳에 극락정토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천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을 대령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불보살님께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영가님이 제대로 법당에 왔으니까 인사를 잘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몸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육신은 없지만 식만 있는 이 영가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의식을 합니다. 그것을 관욕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욕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상단에 이제 상당불공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죄일 경우에는 신중단을 향해서 신중작법을 합니다. 이때는 이 도량에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어떠어떠한 암흑의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천도하는 그런 의식을 하니 이 도량에 계신 수호 신장님들께서는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때 신중작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님들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잘 지켜달라고. 그런 다음에 상단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때에 경전을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천수경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린 다음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 그 마지를 다시 신중단에 퇴공을 합니다. 신중태공. 그래서 신중단에 태공을 해서 그때 또 반야심경을 하고 이렇게 태공, 마지 태공 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단불공 그리고 신중불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냐? 바로 영가님께,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49제 법식을 베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를 지낼 때는 보통 관음시식을 많이 하는데 관음시식을 하는 동안에 음식만 드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지 더 이상 여기에 괴로움도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애착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홀연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법의 내용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공양을 잘 차려서 이 음식을 잘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양도 많이 이렇게 베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영가가 다 드시고 그리고 차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좋은 법문도 다 들은 다음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봉송의식을 합니다. 주위에 인연 있는 영가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 있는 영가들과 함께 공양까지 다 마쳤으니 이제 극락세계로 떠나야 된다. 이제 잘 가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소대로 갑니다. 소대로 가서 이 영가를 봉송, 이제 배웅을 해드려야 되는데 소대에다가 이제 또 위패를 모시고 사르고 하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가를 극락정토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러한 봉송의식까지 했을 때 모든 제가 이제 끝나는데요. 이러한 의식을 7일마다 사실은 이제 간소하게나마 거친 다음에 마지막 49제에 이렇게 큰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초제부터 7제까지 7번 각 제마다 방법과 목적이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이 인간의 모든 의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눈과 귀와 코와 또 혀와 몸과 그리고 생각의 안, 이, 비, 설,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들, 이 여섯 감각 기관을 순차적으로 다 밝혀서 또 그에 따른 그 업을 다 맑게 하는 거야. 제거하고 업을 녹이고 제거해서 7일마다 맑히는 의식이 바로 77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제부터 볼까요? 초제는 눈으로 익힌 그 허망한 업,
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잘못 본 것도 보고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뭐랄까요?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보고는 다른 데 옮겨버려요. 이러한 실수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업과 습관을 소멸시키고 맑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제입니다. 사실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정확도는 62.3%밖에 안 된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눈으로 본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때는 귀로 듣는 것, 귀로 익힌 허망한 업, 그 습관을 소멸하고 맑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것을 잘 들은 것처럼 또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잘못 들어놓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뜻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재 때는 코로 익힌 거. 이것은 이제 좋은 냄새만 찾아가다 보면은 이 습관이 막 그렇게 드는 경우도 있고 싫은 것은 너무 싫어하고 좋은 것은 또 너무 좋아하고 하는 어쨌거나 코로 익힌 그런 허망한 업에 대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사재 때는 입으로 익힌 것. 이 혀로 익힌다는 거는요, 일단 맛을 보잖아요, 혀가. 그러니까 온갖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식탐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 이 혀에 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죠.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하자면. 함부로 이 혀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코로 맡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이 입으로 잘못 다 풀어버리면 진짜로 그 죄가 더 많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몸뚱이, 이 몸으로 익힌 것에 대한 소멸이고 맑힘입니다. 이 몸으로 익힌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죠. 뭐, 눈, 코, 입에 관련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서 느껴지는 이 감촉, 그리고 행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오재, 이 몸으로 익힌 것에 해당이 되고요. 육재 때는 의, 마음으로, 뜻으로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갖고 싶고, 그러니까 탐심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걸핏하며 화를 내. 그리고 성내는 이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몰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러한 삼독심을 소멸하게 만들어서 이 정신, 이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재부터 육재까지 맑혀놓은 이 맑은 혼, 맑은 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일곱 번째, 막재, 칠칠재 가운데 마지막인 사십구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를 지내는 동안에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시황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분의 왕이 계십니다. 이 10대 왕, 이 시황에게 제발 잘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10번의 재이기도 합니다. 시황은 명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두운 암흑의 세계라고 하죠. 이 명부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업을 심판하는 분들입니다.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변성대왕 헤어스타일 참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이렇게 10분인데, 이 10분의 시황에게 이 사바세계에서, 세상에서 생이 있을 때 저지른 온갖 죄업의 경중, 그리고 선행, 악행, 이런 것들을 다 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 다음에 어디 태어날지 그것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시황경에서는 시황에게 생전의 행위에 대해서 차례로 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유족이 그 시황에게, 말하자면 사십구재처럼 이렇게 제를 올리면, 그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 그분이 죽음에서, 그러니까 계속 떠돌지 않고, 하루빨리 육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이 시황경에서는요, 이후에 그 시황경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재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시황제로 발전을 합니다. 10대 왕에게 재를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점점 더 불교와 습합이 되면서 지장신앙과 결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생전의 악업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구해주니까 지장보살님에게 또 예배를 하고 예경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 지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원래 그 고대 인도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불교 이전부터죠.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 현세에만, 지금만 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내생이라는 게 있다라고 아주 고대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다시 현세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 사상이 생긴 거죠. 이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은 이미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후에 힌두교, 불교와 함께 다 같이 체계화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파불교의 학파죠.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습니다. 이 설일체유부에서는요, 인간의 생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유는 뭐냐면 그냥 태어남이에요. 본유는 이 삶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그 다음에 사유. 사유는 그냥 죽음이고요. 죽음 다음에 떠도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중유 또는 중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유는 사후부터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생유 사이에 있는 이 기간. 그 기간을 이 중음의 기간 또 중유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요. 이 중유에 대해서 여러 7일을 경과해서 그 최대 기간, 그러니까 7, 보통 뭐 7일 동안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일이 7번, 49일 동안 머물면서 이 중요 기간을 49일 동안 가지면서 다음 생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국 고유의 말하자면 명부신앙, 시황신앙과 결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시황을 한 분 한 분 만나볼까요? 아우, 시황 너무 무서워요. 자, 처음에 제1 진광대왕입니다. 진광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초 7일, 7일이 되면 이 대왕 앞에 가서 처음으로 제업을 심판받게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닌지, 해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극선, 그리고 극악, 이것을 딱 구분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재판관으로 넘기게 되는데 넘기는 중간에 7일 동안 도산지옥, 칼도자입니다. 칼로 이루어진 산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살게 한답니다. 7일 동안. 어우, 무서워. 제2 초강대왕입니다. 초강대왕은 사람이 죽은 지 27일,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날에 심판을 받는 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취한 자, 교묘한 눈속임을 한 자, 뭐 이런 분들, 공짜 타령 많이 한 사람. 아우, 상당히 찔리는군요. 공짜 타령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초강대왕, 이 초강대왕에서 만약에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죄가 중하다 이러면 화탕지옥, 뜨거운 물이 팔팔팔팔 끓는 그런 화탕지옥에 가서 그 죄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뭐 무서운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막 그 죄인 배에서 막 창자 꺼내고 또 막 목에 칼 이렇게 대고 있고요. 아유, 그 탱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마침 그곳에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님이 거기서 합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동자와 함께. 자, 제3 넘어가겠습니다. 제3대왕은 송제대왕입니다. 송제대왕은 37일에 만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잘못된 관계 또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그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분입니다. 또 혀를 빼내고 막 그런데요. 자, 오늘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제4 오관대왕입니다. 오관대왕은 47일, 28일째의 심판을 맡은 왕입니다. 파괴를 하거나 살생해서 뭔가를 죽인 것을 또 먹거나 이런 분들은 또 화탕지옥에 펄펄 끓는 물에 이제 빠뜨린다고 하죠. 근데 검수지옥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검수지옥은 그 칼검자 나무, 이게 칼이 다 세워져 있는 나무처럼 서 있는 그런 지옥인가 봅니다. 그래도 뭐 역시 그 한켠에는 우리의 희망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자, 제5. 5로 가겠습니다. 제5는 누구냐?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님은 제7이 아닙니다. 49제에 만나는 분이 아니고 다섯 번째, 57일째에 만나는 분입니다. 이 염라대왕님은요, 그 업경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업경대에 자기의 생전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비춰진대요. 그래서 그 죄를 그 거울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업경대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그 선악을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염라대왕님은 특히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황전 명부전에 가보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염라대왕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머리에 경전이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님이시고요. 다섯 번째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전을 모시고 있고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금강경 읽을 테야 이런 분들 계시죠? 꼭 읽으십시오. 금강경을 읽으면 염라대왕님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변성대왕님은 6, 7일째, 여섯 번째 만나는 그런 분이시고요. 여기에는 날카로운 칼숲에 갇혀있는 죄인들과 죄인들의 머리와 다리를 잡아서 칼숲으로 던지고 막 옥조리 죄인을 찌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 탱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제7은 저희가 49제일 경우에는 제7 태산대왕에서 끝나는데요. 이 태산대왕님은 77 49일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분이십니다. 돈을 많이 받고도 나쁜 음식을 제공한 자. 잘 들으세요.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음식이 불량하면 큰일 납니다. 또 그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많이 속였다. 사람들을 속였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속여서 팔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분 앞에 가면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 윤회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100일째 되는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태산대왕, 일곱 번째 태산대왕은요. 이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톱을 든 분이 톱을 든 옥졸이 서로 마주서서 죄인을 반으로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썬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로 갈게요. 이 여덟 번째 만나는 분 평등대왕님이신데요. 이분은 백제, 그러니까 백일째 되는 날 심판을 하는 분입니다. 공평하게 그 죄, 복의 업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등왕, 평정왕이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평등대왕인데 이분한테 가면은 큰일 날 분들 누가 있냐면 바로 사람 등친 사람,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재물 모은 사람, 큰일 납니다. 그 철로 된 산인가요? 철산 사이에 죄인을 이렇게 끼워놓고 양쪽에서 철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쇳덩어리와 쇳덩어리를 밀어가지고 사이에 끼워놓고 압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힘드네요 오늘. 그 다음에 제9 도시대왕. 도시대왕님은 사람이 죽은 지 1주기 되는 날에, 1년 되는 날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도제왕, 도조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분들에게 주의할 사람, 특히나 심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람 핀 사람, 내 아내 두고 바람 난 사람, 내 남편 두고 바람 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말하자면 잘못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냐면 옷을 다 벗긴대요. 죄인들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차가운 얼음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춥겠죠. 항상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제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 오도 전륜대왕, 우리가 전륜대왕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마지막입니다. 10대왕 가운데 마지막. 그러니까 49일 그 동안에 그 심판을 했는데도 판단이 안 선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1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 그리고 만으로 또 2년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소상 대상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10번째 대왕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전륜 대왕이 바로 마지막 왕인데 이분은요. 인간 세상에서 남녀 구별을 못하거나 또 말하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면수심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사람 얼굴인데 속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다거나 자식을 죽인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열 분의 시황을 거쳐서 죄를 심판받은 죄인들은 마지막으로 이 이제 마지막 왕, 전륜대왕 앞에서 태어날 곳을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육도 윤회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날 곳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죄과 대가 그리고 죄업을 씻기 위한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또 윤회의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지은 업에 따라서 이 육도를 돌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육도 윤회라는 건데요. 육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곳을 육도라고 하는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이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인간계에 태어난 것이죠. 또 가축들, 동물들은 또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육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지은 과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박기륜자 돌회자를 써서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흘러간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삼사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퀴가 도는 것처럼 육도를 돌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윤회는 원래는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그 이전부터 아주 고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 고유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인도에서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또 짐승이나 아귀로도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도 물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천한 말과 행동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고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고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면 그러면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틀로서 바로 이 육도를 얘기하는데 이 육도가 단순히 그냥 육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주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삼계입니다. 삼계. 그래서 삼계 육도를 알아야 되는데 삼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고 육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아시겠죠? 도자를 붙이니까 좀 더 헷갈리죠?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생의 마음이나 생존 상태를 이 세 단계로 나눈 겁니다. 이게 중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주에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욕계인데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이 들끓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대표적이겠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래로. 그러니까 축생도 여기에 속할 것이고 지옥, 아귀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육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그 탐욕이 있는 상태, 조금 더 있고 조금 덜 있는 상태일 뿐인데 이것이 바로 육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욕천, 여섯 가지 천이 있는데 이 육욕천까지 포함해서 육도와 육욕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까지 이 여섯 개의 유격천까지 포함해서 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탐욕이 항상 있는 거예요. 탐욕이 없어. 뭐 해탈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이 그 육도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 업이 있다면 욕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두 번째 색계. 이 색계는 탐욕에서는 벗어났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여기에는 벗어났는데 다만 형상에 집착하는 그것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상이 남아있는 세계, 형상에 얽매여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색계입니다. 이 색계에는 17천, 그러니까 17개의 세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이 무색계는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한 자유의 상태. 그러니까 탐욕도 벗어나고 또 형상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진 그러한 순수한 선정의 세계, 이 세계를 무색계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세계죠. 이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저기 비상비비상처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머무는 곳 바로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곳 어디냐? 욕계죠, 욕계. 그 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진 않지만 업보에 따라서 넘나드는 이 육도, 이 육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삶의 길인 이 육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천상도에서 지옥도까지의 육도는 인간도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러면 나는 지옥에 있는 거죠. 또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천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도 가운데 가장 아래 단계죠. 지옥도입니다. 지옥도.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섭고 싫을까요? 이 심각한 악인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단적으로 정말 나쁜 짓을 한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뭐 이런 악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옥에서는 진짜 끔찍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애원하고 싶은 그럴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또 고문당해서 뭐 이렇게 죽고 나서 다시 또 재생이 되고 또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전에 그 지었던 악업을 과보를 갚는 거예요. 점점 갚아가는 거죠. 이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죄질이 가장 나쁜 자가 아예 재판도 없이 그냥 여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어디에 드릴 수가 없는데 재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49일 동안 그 일곱 분의 대왕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에서 또 해결이 안 나면 그 뒤에 1년 또 100일째 되는 날, 또 1년 되는 날, 또 3년 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왕에게, 시왕에게 재판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 죄질이 너무 나쁜 사람은 그런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살생이나 탐욕으로 인한 악업을 너무 많이 쌓으면 이 재판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는 악인으로 판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이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련존자의 모친이 그런 경우인데요. 뭐 온몸에 못을 막 박고 몸에다 못을 박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입은 계속 불이 타가지고 입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입에 불씨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무간지옥을, 이 지옥을 크게 나누는데 너무 뜨거운 이 불길이 쏟는, 이렇게 쏟아지고 막 불 속에 타고 하는 이곳을 그 팔열지옥이라고 하고, 여덟 지옥이 있다고 하고,
또 아주 막 혹독한 추위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팔한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옥들을 보면요.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누가 저런 곳에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행동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이 나쁜 일인 것 같다 하면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악귀도입니다. 악귀. 지옥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악귀로 넘어가죠. 악귀는 이 재물에 일색하거나 음식에, 그러니까 식탐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동정심이 없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왠지 각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옥보다는 덜하고, 대신에 축생보보다는 좀 더한 그런 사람들인데,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또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지옥은 일부러 고통을 주지만 이 악귀는요, 일부러 고통을 누군가 주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목은 아주 바늘구멍처럼 작은데 배는 이렇게 태산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목구멍이 바늘구멍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 식탐이 많고 욕심 많이 부리고 막 이러면 다음 생에 너그 아기로 태어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다 불로 변해버린대. 항상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저기 먹을 게 보인다. 그러면 달려가서 막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 다툼이 막 생기거든요. 이걸 아귀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악귀 다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막 싸우면 악귀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악귀들의 싸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가란타 주건에 계실 때였습니다. 목련존자가 자선을 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향아수 가를 걷다 보니까 악귀들이 그 제각기 제보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련존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 인연을 물으니까 목련존자가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사람이었을 때그 절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같이 출가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객승이 와가지고 어느 날 걸식을 했대요. 탁발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간탐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주지 않고 있다가 그 객승이 그다간 다음에, 그러니까 객승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중끼리 나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일색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지금 너는 그 지옥에 있는 거다. 그런 과보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아기가 목련존자에게 다시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쭙냐면, 저는 일생 동안 어깨에 구린물이 든 항아리를 메고 있는데 이 구린물이 가득해서 국자를 퍼내면 그 저절로 정수리에 부어져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이, 말하자면 끓는 구린물이 계속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사람이었을 때, 이때도 이제 절의 스님들이 다 악귀가 되나? 이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절의 스님이 돼가지고 대중의 이를 보는데 그 타락을 항아리에 담아서 외딴 곳에 숨겨두고,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이렇게 하얀 실타래 같이 생긴 건데 되게 달고 그 꿀같이 생긴 그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그 객스님에게는 주지 않고 그 몰래 감추어뒀다가 스님들끼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색한 거지. 남에게는 일색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기가 목련존자에게 다시 또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저는 일생 동안 뜨거운 탄자만 먹게 되니 이게 무슨 죄 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얘기를 해주죠. 네가 3이었을 때, 어렸을 때 깨끗한 물을 떠다가 사탕 음료수를 만든 적이 있었다. 그때 사탕이 단단하고 크니까 왠지 훔쳐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내가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대중이 먹기 전에 먼저 먹었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 받는 죄 보니까 이것은 화보이고 과보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무섭죠? 말하자면 그 대중이 모든 대중 스님들이 함께 먹을 그 음식을 내가 먼저 떼어 먹은 것으로 바로 아기보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거 하나 또 누구를 돕고 안 돕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도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너그럽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늘 보시하는 행위 이렇게 습관처럼 몸에 배이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축생도입니다. 축생도 이제 동물이죠. 동물로 태어나는 건 이제 뭐 그 요즘에는 애완견도 있고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인간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최근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안 좋은 과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로 태어나서 또 인연을 만나서 이 동물로서도 덕을 쌓다 보면 언젠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발보리 심해라. 나중에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발보리 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또 개에게도 만나면 발보리 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동물이나 지나가다가 뭐 이제 벌레라도 한 마리 죽었으면 발보리 심해서 다음 생에 좋은 몸으로 다시 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쟤는 저 강아지는 너무 귀하게 대접받고 살아서 아이고 어려운 인간보다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의 그 동물의 과보는 다시 인간의 보를 받아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라입니다. 수라도. 이 수라도에는 진짜 오로지 투쟁만 존재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죠. 이곳 사람들은 사실 지혜는 있는데 싸우기를 좋아한대요. 좀 이상하죠? 지혜가 있으면 안 싸울 텐데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수라하고 인간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요. 옛날에는 이 수라를 인간도보다 조금 상위 개념으로 상위 차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도에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을 잘할 수 있고 수행하면서 바로 해탈의 경지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수라도는요. 사실 수라가 사는 곳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도의 사람들은 이 외모가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하대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많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수라는 그 선악이 혼재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전에 좀 몹시 공격적이고 또 교만하고 시기심이 강해서 이렇게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수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라도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라도의 사람들은요, 그 싸움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귀 다툼 얘기를 했잖아요. 아귀 다툼 얘기인데 아귀들이 막 그 먹을 거를 놓고 싸우는 그걸 아귀 다툼이라고 했다면 이 전쟁을 벌이듯이 막 그 휩쓸면서 그 싸우는 그것을 우리 보통 또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들이 전쟁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툼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귀 다툼이 작은 싸움의 악착 같은 싸움이라면 아수라장은 전쟁도까지 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전적인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이 수라도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라도는 불교가 기존의 힌두교와 브라만교를 흡수하면서 생긴 것이지 불교가 먼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육도가 모두 다 그렇지만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인간도입니다. 인간도. 인간도는 전생에 선과 악을 반반씩 지어서 태어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좋은 일도 했고
또 전생에도 안 좋은 일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과보를 하나씩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생에 더 좋은 일들이 많겠죠? 내가 전생에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이 생에 뭔가 장애가 또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수행을 해서 해탈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은요, 육도의 세계 가운데 특히나 의식의 영역이 가장 유연한 존재로서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깨달은 존재의 의식 영역에서부터 지옥의 의식 영역까지 이 의식이 아주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좋은 업,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또 악업을 지으면 나머지 지옥, 악의 축생, 수라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생로병사에 시달리면서 번뇌를 안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느 도, 육도의 어느 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불법을 닦아서 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상도입니다. 천상도는 천상의 세계, 바로 신들의 세계죠. 마치 극락처럼 번뇌가 적고 평안한 세계이긴 하지만 이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유욕, 무욕은 없지만 명예욕이나 지식욕이 아직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집착에서 초연하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들도 천상에 사는 분들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육도를 윤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와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이 육도까지 3계 육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이 불교에서는 시간에 대한 실체를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저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초침이 가는 걸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없다고 하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이 불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이 현대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거운 물체의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인데 이 상대성 이론은 이 시공간이 변화함이 없이 존재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탁 깨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오늘 굉장히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의 시간은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전에 보면 무시이래라고 나오죠. 무시, 없을 무자, 시작할 때 시자, 처음 시자, 써이 자에 올래 자를 써서 무시이래. 그러니까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처음이 없는 때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생기기 이전, 이후, 이것을 가르는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일 뿐이지, 이 인간의 의식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뭔가가 탁 시작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시작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의 순간이나 아주 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과거의 삶이 마치 한순간에 그 뭐랄까 영화처럼 이렇게 필름처럼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계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25년 지났거든요. 25년 좀 넘게 지났는데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집니다. 또 심지어 외국에서 7년을 살다 왔는데, 유학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이 지나가는 순간은 정말 점처럼, 딱 한 순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불교에서의 시간은요, 그냥 이렇게 한 점일 뿐이에요. 그때 살아갈 때는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념, 우리는 또 일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일념에서 경험의 내용들, 기억들을 그 개념화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불교의 시간 단위는 그럼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씁니다. 일반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한 찰나, 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찰나. 이 찰나는 산스크리트어의 크샤나에서 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음역인데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1찰나는 거의 75분의 1초, 뭐 어디에는 64분의 1초 또 60분의 1초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75분의 1초,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빨리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0.013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0.013초가 바로 1찰나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탁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니까요. 이 찰나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순간을 말하는 이 찰나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겁이라는 겁니다. 겁. 겁난다 할 때 그 겁이 아니고요. 아주 무한한 시간대를 겁이라고 합니다. 이 겁은 산스크리트어로 칼파라고 합니다. 까르파. 그러니까 빨리어로 카파라고도 하는데 한자어로는 겁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숫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수학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무한대를 카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한대를 처음 발견한 게 바로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인도 사람들은 그 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율 3.14 이런 것들도 인도에서 발견을 했고 이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0이라는 것도 그렇고 숫자, 무라고 하는 것도 다 인도에서부터 건너왔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숫자들 있잖아요. 뭐 억, 조, 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흘러가다 보면 정말 무한한 개념이 나오는데 무량한 큰 숫자 이거를 우리는 무량대수라고도 하죠.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불가사의한 무량대수 이것을 겁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원래 이렇게 그 10의 4승씩 커지는데요. 이 겁은 수학적인 단어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주라는 것이요, 생성이 됐을 때, 그, 여러분, 성주계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주계공? 성은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빅뱅에서부터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머물게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 이 지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생겨났는데 생겨나고 이 그 머물 주자 성주의 주입니다. 이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무너집니다. 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오랫동안 파괴되면 그 다음에 공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4단계를, 4단계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이라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해당되는 시간을 모두 겁이라고 하고 이 4개의 겁들이 모이면 이것을 대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가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겨자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바암경에 나오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방, 그러니까 인류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km 정도 되는 큰 성에 거기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이걸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100년에 하나씩 이것을 이 15km 되는 성에 있는 그 겨자씨를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그게 다 없어지면 그게 바로 일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교의 공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세간, 이 세상을 세간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세간 그리고 기세간, 그러니까 중생과 기, 그릇 기자를 써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체를 그래서 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간과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어느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리고 그 생명체를 지탱하고 있는 이 환경 그리고 공간, 이것을 포함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중생세간과 기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중생세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그러니까 유정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고 이 우주로 이렇게 확장해서 바라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까지도 모두 중생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ET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 유정들,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육도윤회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육도에 해당되는 지옥아귀 축생수라 인간 천상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중생세간의 주제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생들은 이 시간적인 생멸 변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해서 또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병이 들고 늙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세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12연기로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연기설을 통해서 중생들의 시간적인 변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로 봐도 알 수 있고, 지나간 사진 몇 장 보는 것으로도 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한 인생, 그 모습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12연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파불교 논서들을 보면요, 그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상태가 고진멸도 가운데 고제에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2600여 년 전 그 인도 땅에서, 고대 인도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갔던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히나 이제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 뭐 지금 사는 거 난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 지금도 인도 땅에는 수많은 그 차별 제도가 있어서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에는 그 시달타 태자가 성문 밖을 나갔을 때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죽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늙음이 있고, 그리고 약육강식, 새가 날아와서 벌레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 인간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이후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많은 중생을 제도할 때 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 인간은 고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생들의 삶이 고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중생세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세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세간은 그릇깃, 그러니까 중생, 유정들이 거주하는 장소, 중생들을 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이 세계, 이 모든 것을 기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구조, 기세간의 구조나 형성, 소멸,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세간의 구조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옛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아함경 구사론 등의 초기 부파불교 논서 등 경전에서 많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 논서들 또 경전들에서 설해지고 있는 이것들을 따르면 이 우주 법계는 삼천 대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삼천 대천 세계는 바로 한 사람, 한 명의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 일불국토, 일불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불토, 이것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이 불국토, 하나의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부처님이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삼천 대천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세가는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를 먼저 일세계라고 하는데요. 일세계를 그냥 일세계라고 하지 않고 일소세계, 작을 소자를 써서 일소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수미세계 또는 일사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그림으로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세계 하나의 수미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수미세계라고 하는 명칭은 기본 구성 단위를 이루는 한 세계의 중심이 바로 설산, 히말라야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사천하가 있어요. 사천하. 그러니까, 하늘도 있고, 강하자를 쓰긴 하지만 바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사천하라고 하는 명칭은 기본 구조 단위를 이루는 구성 단위를 이루는 일세계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네 개의 대륙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근거한 명칭입니다. 동쪽에는 동승신주, 서쪽엔 서우화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북쪽에는 북구로주 이렇게 네 개의 대륙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사대주 또는 사주 사천하라고 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절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스님께서 축원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절 사찰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뭐 서울 어디 어디 뭐 부산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여기 할때시 사바세계 남선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선부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곳이 바로 남선부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를 아까 말했죠? 일세계, 일소세계 또는 일수미세계 또는 일사천하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가는 우주의 공간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 공간의 생멸 변천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중생세가는 이 중생 생명체와 이 생명체의 생멸 변천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세간 같은 경우에는 생멸 변천이 바로 성주괴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시간적인 생멸 변천과 유전, 그리고 우주의 윤회를 말하는 성주괴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탄생했다는 겁니다. 생성했다는 거죠. 지금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큰 폭발, 대폭발이 있어서 그 이후로 우주가 점점 팽창되고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형성되면서 평창되고 유지되어가는, 존속되어가는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에서 괴로 가는 상태죠. 괴라고 하는 것은, 성주괴공의 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이 괴로 보셔도 되고요. 크게 봤을 때는 팽창이 계속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는 계속 또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파괴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건 재미있는 것이 이 공의 세계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면 다시 그곳에서 이룰성, 다시 생성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괴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곳, 바로 욕계, 특히나 지구, 또 인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갖추어져 있는 구성에서 중심이 되는 곳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서남북 보이시죠? 동서남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천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지금 남쪽, 남선부주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륙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동쪽, 북쪽, 서쪽 다 대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선부주를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구성은 가운데 수미산이 있죠. 수미산을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만 작은 수미산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미산 여기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밑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다 사이사이에 산들이 있어요. 산들. 그 산들이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수미산을 비롯해서 9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산팔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아래는 이 동서남북을 둘러싼 바람, 이 바람이 윤을, 그러니까 바퀴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풍윤이라고 합니다. 풍윤. 이 전체적인 가해를 전부 풍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수륜이라고 합니다. 물이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밖에는 바람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네, 땅이 있겠죠. 이 땅을 저희 불교에서는 금륜이라고 합니다. 금륜. 그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바로 수미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륜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공륜까지 더해서 사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욕계천은 요 밑에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수미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수미 세계가 무려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소천세계.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이 수미산과 함께 전부 다 사대주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산팔해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모습 기억이 나시죠? 이러한 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있는 거를 한 일천세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 그리고 이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바로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천이 세 번 중첩된다고 해서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천대천세계가 말하자면 우주, 즉 우주 법계를 이루는 것이죠. 조금 엄밀히 말하면요. 이 수미세계가 10억 개, 손가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 개가 모인 것이 바로 하나의 우주인데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대천세계, 즉 우주는 실제로는 일수미세계, 그러니까 일세계가 1100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10조 개가 모인 거예요. 10조 개.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1000개의 세계가 100억 개 모여 있다. 이래가지고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미산입니다. 이 수미산은 여러분 수미산 가보신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이 수미산은 산스크리트어 또 발리어로는 수메루라고 합니다. 음사예요. 음사. 수미산은. 그러니까 수메루라고 하는 말의 음사인데 이 수미산은 고대 인도인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심에 솟아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구나 우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닐 수 있는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하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수미산은 경전에 보면은 금은유리 파려 작어 적주만어 쭉 나오잖아요. 그런 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황금, 백은 그러니까 금은 금과 은과 유리, 파려, 파리라고도 하죠.
이네 개의 그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산의 저 지하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지옥 세계. 땅 밑에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있습니다. 수미산의 동방에는 지국천이 있고 남쪽에는 중장천, 서쪽에는 광목천, 북쪽에는 다문천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바로 도리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리천은 수미산의 정상에 있다고 하고요.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제석천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이 수미산의 허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앙, 중심이라고 했고요. 그 사방에는 사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대주 가운데 남선부주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밖을 또 대처리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수미산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도리천, 제석천왕의 도리천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리천 위에는 야마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이 여기 있으면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 내원궁으로 유명한 도솔천이 있고, 그 다음에 낙변화천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욕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 시간에 3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욕망의 세계를 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 이 위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색계, 또 무색계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일사천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사천하 1,000개를 합한 것이 바로 일소천세계. 헷갈리시죠? 일소천세계를 또 1,000개 합한 것을 뭐라고요? 일중천세계. 그리고 중천세계를 1,000개 합한 것을 일대천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경전의 근거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장아암경에 나타난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암경 제18권 연부제주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를 두루 돌면서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무려 1,000개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되거든요. 이 태양이 저 하늘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우주에는 수많은 또 지구 같은 별도 있고, 수많은 행성이 있고, 거기에는 또 수많은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서 무려 2600여 년 전에 그런 세계, 이 광명을 비추는 이 세계가 무려 1,000개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00개의 세계에는 1,000개의 해와 달이 있고, 이 1,000개의 수미산을, 여기서는 수미산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전에는.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수미산 왕이라고 이렇게 경전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미산과 또 사천하, 4,000개의 사천하가 있고, 또 4,000개의 대천하가 있고, 4,000개의 바닷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이 아함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33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천상의 이름을 한 번쯤 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선법당천입니다. 선법당천. 두 번째 삼봉천, 세 번째 산정천, 네 번째 희견성천, 다섯 번째 발사타천, 여섯 번째 구타천, 일곱 번째 잡전천, 여덟 번째 환희원천, 아홉 번째 광명천, 열 번째 파리야다천, 열한 번째 이염만천, 열두 번째 고개안천, 열세 번째 만의장천, 열네 번째 시행천, 열다섯 번째 금전천, 열여섯 번째 만형천, 열일곱 번째 유연천, 열여덟 번째 잡장업천,
19번째 여의천, 20번째 미세행천, 21번째 가음희락천, 22번째 위덕륜천, 23번째 일행천, 24번째 연마나사라천, 25번째 연행천, 26번째 영조천, 27번째 지혜행천, 28번째 중분천, 29번째 만다라천, 30번째 상행천, 31번째 위덕안천, 32번째 위덕염륜왕천, 그리고 33번째 청정천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3곳에 천상이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이렇게 이근에 스친다고 하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방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고타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시죠. 부처님을 낳은, 시달타를 낳은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잠시 지상에 내려와서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인 사리불에게 그 설법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셨다고 합니다. 도리천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야마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천이죠. 야마천. 음역하면 수야마천이라고 합니다. 네, 수야마천, 연마천이라고도 하죠. 연마천. 육욕천 가운데 제 세 번째 하늘이죠. 천상인 야마천은 이 시시때때로 대부분 쾌락과 상응하는 그런 하늘이래요. 좀 놀랍죠? 아직 쾌락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야마천은 다른 이름으로 연마천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수시로 이 쾌락, 낙을 받는다고 해서 또 시분천이라고도 합니다. 때때로, 때시자를 써서 시분천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상의 세계, 이 하늘나라는 도리천 바로 위에 있는데 공간에 의지해서 있다고 해서 공거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인간으로 있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언행이 부드럽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정당해서 일거수 일투족이 항상 그 선행으로 일관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귀에 익으실 겁니다. 또 도솔천 내원궁에서 귀에 익으실 텐데 이 도솔천은 도사다천이라고 합니다. 도사다천. 도사다천 뿐만 아니라 또 도사타천이라고도 하고요. 도솔다천이라고도 하고 또 도솔타천이라고도 합니다. 도술천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묘족천, 지족천, 희락천 굉장히 많습니다. 육욕천 가운데 제4천인 도솔천은 대개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하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제 내원과 외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전생에 보살일 때, 그때 당시에 머무르면서, 내가 이제 지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제 성불하기를 기다렸던 곳, 그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지금은 누가 계실까요? 바로 미륵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갈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원이고요. 외원은, 그러니까 내원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계신 곳입니다. 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외원에는 수많은 천인들이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대요. 이 천상에 도솔천에 아무나 갈 수 없겠죠. 도솔천에 가려면 얼마나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륵부처님과 미륵보살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은요,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광명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홍서원을 늘 잊지 않고 살으라고 끊임없이 그 사홍서원이 흘러나온다고 하네요. 이 천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솔천에 사는 천인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보리심을 낸다고 합니다. 도솔천 하면요, 또 이분을 빼뜨릴 수 없습니다.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데요,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애를 통해서 보살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가섭불의 가르침 밑에서 밝고 깨끗한 수행을 닦아서 목숨을 마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셨어요. 일생 보처, 그러니까 일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그리고 한 생만 지나면 부처님이 되시는 분을 일생 보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 남은 거예요. 그 한 생을 어디서 보내느냐? 도솔천에서 보내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나자 욕계 6천의 천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천인들과 수많은 아수라들까지도 모두 기뻐하고 찬탄했대요. 이 보살을 그때 당시에 많은 천인들이 호명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호할 호자에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이 호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와 생명의 밝은 빛을 잉태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밝을 명자를 쓴 이유입니다. 도솔천의 수명은 인간 세상에 약 56억 7천만 년에 해당되는 4천세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천인들은 이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명보살은 이 수명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천인들을 그 시간 동안 교화를 해서 또 다시 태어나서 또 깨닫게 만든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에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상의 복락이 다 되어서 수명이 끝나면 다시 육도 윤회로 어딘가에 내가 갈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인간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명보살은 모든 생명을 그곳에서 다 마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를 이룰 계획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살로서의 수명을 마쳐야 되잖아요. 마치니까 마쳐야 될 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늙고 또 모습이 바뀌겠죠.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 변화를 보고 주변의 모든 천인들이 아, 이제 호명보살이 이곳을 떠나겠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호명보살이 주변에 있는 많은 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과거에 불법승 곁에서 모든 선업을 쌓고 항상 도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 서원을 세웠으므로 이제 좋은 과보, 선한 과보를 얻어서 마침내 보리,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대들은, 천인들은 기뻐하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삼계에 다시 그 생을 받으려 함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용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오직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제도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또 천인들에게 그대들도 모두 서원을 세워서 인간계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받아라. 그곳에서 태어나야 그대들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모든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조용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호명보살이고, 호명보살이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죠?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